자, 등식이 세 개를 만족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키워드는 K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한대요. 그러기 위한 ABC를 정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주어진 것을 뭐라? K에 관계없다니까 주어진 것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고 풀 거잖아. 근데 XYZ를 뭐라고 표현해? K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연립을 해야 되겠네. 얘를 1번씩, 2번씩, 3번씩 해서 연립을 하려면 뭐를 없애냐? 1번, 3번을 더해서 X를 없애고 싶네. 1번, 3번을 더하면 3Y고요. 마이너스 Z지. 더하니까 4K 빼기 2가 되네. 맞나? 3Y 빼기 Z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 1번식에 2배를 하고 2번을 뺄까? 2배에서 빼니까요. 사라지고 2배니까 4y에서 빼니까 5y고 2배에서 빼니까 더하기 z고 2배에서 빼니까요. 6, 8k네. 2배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2. 얘를 또 더하면은 8y는 2 더하면 12k 빼기 4. y는 2분의 1에 4로 나누니까 3k 빼기 1이 되네. 자, 그러면 z는 Z는 8K 빼기 2에다가 5배를 빼. 2분의 5에 3K 빼기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6이고 2분의 15니까 2분의 1 하면 K잖아. 그 다음에 숫자는 여기가 마이너스 4고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이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X가 필요할 차례잖아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 플러스 3k 플러스 1이니까 요거 두배 하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고요. z니까 빼기 2분의 k 빼기 2분의 1이고 더하기 3k 더하기 1이니까 3k 더하기 1이 사라지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k고 2 빼기 2분이니까 더하기 2분의 3인가? 그래서 X는 2분의 3 빼기 K요. 자, 이렇게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얘를 주어진 식에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A 곱하기 얼마? 4분의 3 빼기 K죠. B 곱하기 4분의 3K 빼기 1의 제곱. 다음에 Z니까 4분의 C의 얼마? K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래. 이 조건을 만족하는 ABC를 연립해서 구해야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하려 그러면은, 일단 나는 A에다가 A가 이거,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예요. 이제 K에다가 나는 수치 대입으로 3을 대입할게. 0, 3, 3, 9, 8, 4분의 64, 16B네. 3을 넣으면 4니까 16이잖아. 그럼 4C가 1이다 나오고요.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4, 16이니까 4A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16이니까 4B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K 자리에 3분의 1을 넣으면 얘가 0이고 3분의 1을 넣으면 3분의 8 9분의 6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9분의 16A이고요. 여기에다가 3분의 1, 3분의 4니까 9분의 16이잖아. 4분의 1 하니까 9분의 4 C는 1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뭔가 연립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됐나? 좀 연립을 해야 돼. 그러면 요 밑에 거는 16A 더하기 4C는 9가 되니까 이 C가고 4C 나온 거가 한 문자로 적어야 되는데,
자, 요거 있나? 요거를 소거 해보자고요. 여기서 요거 뺄까? 빼면 16a 빼기 16b는 그러니까 8이네. 자, 그러면 얘를 자 4a 나오니까요. 요거를 4로 나눠서 4a-4b는 2고 4a 플러스 4b는 1이니까 다음엔 8a는 3, a는 8분의 3, b는 맞나? 이게 8분의 3이니까요. 8분의 3, 2분의 3, 2 빼기 2분의 3은 2분의 3, 마이너스 4b니까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나 c는 오 힘들다. d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거기 넣으면 마이너스 2예요. 넘어가면 3. 그러니까 4분의 3인가? 이렇게 튀어져 나옵니다. 이게 맞나? 맞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자, 힘들었어요. 이런 거 단순한 계산 과정이니까 자부원이 해주세요.